이야기가 한창인 두 남매 뭘 준비하는 걸까요? 엄마 왜? 엄마를 위한 아들 우영이의 감미로운 세레나데. 중국에서 온 김아 씨 가족은 두 남매의 음악 활동으로 더욱 돈독해졌습니다. 2002년도에 산업연수로 한국에 왔다가 이모 소개로 신랑 만나서 지금 2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남편도 어릴 적 드럼 배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 현정이가 대신 배우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랑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. 21년간 한국 생활을 하며 취미의 소중함을 깨달은 김아 씨.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처음 말씀드릴 때는 거절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됐지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십니다. 청중과 주파수를 하나로 신기하십니다. 남매가 포함된 밴드이자 전 멤버가 다문화 2세로 이뤄진 밴드 시그널. 800일이 넘는 시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그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. 가요제에 출전하는 아이들을 위해 김아 씨가 신디 연주자로 변신했습니다. 엄마와 함께하는 아이들은 든든하기만 한데요. 피아노를 쳐줌으로써 이제 좀 더 음향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좋고 또 같이 합주를 하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시그널이 더욱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고 저희가 노력한 걸 보여드려서 대상을 받고 싶습니다. 시그널 화이팅!
네, 멋진 노래 그리고 연주 잘 들었습니다.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청소년기에는 아마 질풍과 혼란,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또 전체 성의 혼란도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밴드라는 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이 청년기를 보내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.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잘 끌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라고 보면서 정말 가슴 따뜻하고 흐뭇했습니다. 자, 다문화 자녀와 학부모로 구성된 밴드의 활기찬 곡으로 오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봤습니다.